공자님도 산신님이 쓸 곳이 없다고 항상 매번 했어요. 그러지 말으라고 한번 경고를 주는데 산을 너무 많이 훼손을 했고요. 그러니까 산신님들이 지금 다 노하신 것도 맞아요. 많이 무너졌습니다. 저렇게 산을 맥을 끊겨놓으면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?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? 저 동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건데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선생님께서 산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근데 저는 산의 중요성이 궁금합니다. 산의 중요성. 아, 글쎄, 우리 동자님도 산신님이 쓸 곳이 없다고 항상 매번 했어요. 사실, 우리가 전체적인 건 정부 때부터 많이 무너졌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산에 있는 기도터나 산을 위하는 곳을 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는 종교인 것 같아.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, 예수님 하나님 똑같아요. 근데 하늘 아래 백성들이거든. 뭐든 하늘 아래 백성들인데 네 종교 내 종교 해갖고 다 산속에 있는 걸 다 무너뜨려버렸어. 근데 무당들도 행동을 잘못한 게 뭐냐면 산에다가 돼지 같은 거, 돼지머리 같은 거 그냥 던지고 촛불 같은 거 던져놓고 산불도 많이 했었었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무속인들이 80%예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에 갔다가 아예 흔적도 없이 기도를 하지도 않은 것처럼 해요.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거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돼지머리나 막 이런 거 막 던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산을 너무 많이 훼손을 했고요. 그러니까 산신님들이 지금 다 노하신 것도 맞아요. 아무데나 그냥 길 뚫는다고 뭐 한다고 터널 빵빵빵빵 뚫어놓고 이거 이러면서 재난재해 매미 때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지신명이든 하늘이든 산신이든 백성들이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경고를 했어. 그러지 말으라고 한번 경고를 줬는데 계속 뚫고 부수고 깎고 하는 경우거든. 저희가 산에 기도 가다 보면 어떨 때는 헐 때가 많아요. 아, 저기 또 깎네. 저렇게 산을 맥을 끊겨놓으면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? 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? 저 동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건데.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 뱉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라고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? 산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. 뭐든지 지금 다 풍파는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산에다가 재를 올리라고는 하지는 않을게요. 그런데 나라님들 제발 이제는 그만 어느 정도 지금 많이들 했어. 물론 여기 땅 사놓고 저기 땅 사놓고 사람들은 그 동네에 발전이 된다면 좋아라 하겠지. 하지만 내 나라가 없고 내 고국이 없고 내가 설 곳이 없는데 그냥 땅만 지고 있으면 뭐해? 무서만 있으면 뭐해?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전쟁이 나고 뺏기고 지금에 와서 그 일제시대 때 내 땅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. 그런 거를 지금 찾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? 지금 내 나라 내가 지금 설 곳이 없는데. 지금 막 특히 2022년 엄청 힘들잖아요. 뭐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지금 발병하고 이제 여름에는 홍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있는데 산신 할아버지께서 산을 막 훼손하니까 산신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신은 자연에서 온다고 했어요. 우리가 오는 물론 우리 조상줄도 있지만 보통 천신도 자연에서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. 흡수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자연을 훼손시키고 말 그대로 그 골짜기에 그 물이 그 흘러야 하지만 저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다른 데 길을 내서 그쪽은 잘 되고 이쪽은 그러면 사람들이 춥고 배고파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야.